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 제 64회, 벌써 64회가 됐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치러졌고요. 먼저 제가 간략하게 한 10분 이내로 총평하고, 그다음에 기타 문제, 자, 요거 설명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해설은 또 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총평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위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제가 확실한 거는요, 난이도 좀 올라갔습니다. 범위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깔끔합니다. 다 교과서 범위에서 문제를 내요.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막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60점만 넘겠다, 70점만 넘겠다. 그러면 좀 콤팩트하게 공부해도 되겠죠. 근데 80점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좀 정석대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 작년 22년보다는 조금 올라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타 주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무슨 세시풍속, 요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시대통합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역사 속의 어떤 지명,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참 깔끔하게 잘 냈고요. 아, 문제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난이도는 그래도 느낌상으로 봤을 때좀 올라간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단원간의 비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제가 현대사가 워낙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현대사 비중이 다시 6문제, 평상시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를 왕창 내는 것이 출제 기관의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사는 6문제 정도가 나오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봤더니까, 여기 원래 고대는 9문제, 10문제, 1번부터 9번까지 또는 1번부터 10번까지 원래 이렇게 냅니다. 그 다음에, 자, 고려가 원래 8, 9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출제 기관에서 이 고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보통 아무리 못 내도 8문제 내거든요. 8문제 내고 좀 심하게 낼땐 9문제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려 문제가 두 문제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평상시보다. 근데 두 문제나 세 문제 적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의도는 아닙니다.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고려에서 8, 9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는 보통 10문제 아니면 11문제, 정말 많이 나올 땐 12문제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사. 요 근대사라고 하는 게 개화기죠. 개화기인데, 보통 이게 666 나오거든요. 자, 666 나오는데, 여기서 이번에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한두 문제 좀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6문제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현대사 앞으로도 6문제 나온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타 주제가 3문제인데, 제가 기타 주제만 총평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본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한번 보세요. 43번 문제. 43번 문제를 보시면, 요게, 출제 기관에서 작년 말에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시대통합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꼭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시대통합 문제를 냈는데, 무슨 문제냐? 지방제도. 역사 속에 있었던 지방제도를 냈습니다. 가를 봤더니까 요게, 사실은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할 때, 지방제도를 구주로, 편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죠. 그 다음 나를 봤더니까 요게 뭐냐? 자, 요게 오도양계. 고려시대 지방제도죠. 그 다음에 달을 봤더니까 뭐냐? 자, 여러분. 이 단은
각 도의 각 골 이름을 고쳤다. 자, 완산을 다시 전주로 하고 계림을 다시 경주로 칭하고 그 다음에 서북면을 평안도로 하고 동북면을 영길도로 하고 이게 조선의 그 팔도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으면 요 다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라가 뭐냐면은 전국을 23부의 행정, 요게 이제 제2차 갑오개혁대입니다. 확실히 이 문제는 시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보다는 조금 수준이 있죠. 좀 수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신문왕 때 구조오소경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욕살처리근지 요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능검에서 욕살처리근지 은근히 좋아하네. 벌써 몇 번 반복된 것 같아요. 이 고구려의 지방관 이름입니다. 고구려의 지방관 이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하는 맞죠? 조선시대가 되면 팔도에 관찰사를 파견해갖고 수령을 지휘감독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디귿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광무개혁이 아니라 23부로 지방제도를 개편한 건 광무개혁이 아니라 요건 뭐냐면은 제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2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3번 문제는 문제 정말 좋고요. 잘 냈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문제는 아니죠.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대통합 문제가 그 49번이 있습니다. 49번. 49번을 보면 이것도 문제 참 좋죠. 그 역사 속에 있는 외교활동을 이제 묶었습니다. 강수? 통일기 무렵 육두품 출신 학자죠. 외교문서를 짓는데 아주 뭡니까? 외교문서를 잘 지었다고 소문난 육두품 출신 학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답서른기서, 청방입문표 뭐 이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맞고요. 서희.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서희. 993년에 이제 성종 때죠.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 거란적장 소소년과 담판을 해서 압록강 동쪽 지역을 오히려 우리가 획득하는 외교적인 실익을 이끌어낸 자,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다에 있는 이에 처음 들어본 사람 거의 열의 아홉 명은 처음 들어보죠.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세종의 명으로 계약조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낚으려고 던져준 거죠. 그 다음에 김홍집. 자, 이게 결정적으로 함정입니다. 이 김홍집은요,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다녀오면서 조선 책략을 들여와서 소개했죠. 4번에 있는 보빙사는요, 왕비의 조카이던 민영익입니다. 민영익하고 김홍집을 장난친. 이 문제 참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김규식, 1919년 파리 강화이에 자, 이런 뭐라고 신한청년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그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49번 문제, 역사 속에 외교활동을 전부 이렇게 시대통합 형태로 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자, 50번 문제는 역사 속의 지명, 안동을 묻는 거죠. 고창전투, 안동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안동을 대표하는 유학자가 퇴계 이황이죠. 그 다음에 안동이 낳은 위대한 독립운동가. 자, 여러분, 임청각의 그 주인공 누굽니까? 석주 이상용 선생이죠. 석주 이상용 선생.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디냐? 전부 안동이죠. 안동이 자, 고향이거나 안동에 있는 문화유산, 안동과 관련된 역사 속의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안동과 관련된 걸 골라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죠.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했죠. 맞습니까? 안동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게 안동 지방의 그 노따리 밟기라고 하는 민속 행사가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참고적으로 김원창이 난 공주입니다. 당시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공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동남이 이번에 강주령, 자 여성 독립운동가죠. 평양에 있는 을밀대에서 지북농성을 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신립하면 충주전투. 그 다음에 이제 김삼이 효심의 난. 요거 경상도 지방의 농민반란이죠. 김삼이 효심의 난은 경상도 무신집권기 경상도 지방의 농민반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좋습니다. 이번에 기타 문제, 유네스코 기록유산 문화유산 문제, 뭐 조선의 궁궐 문제, 이번에는, 궁궐 문제 있긴 있구나, 창덕궁.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요걸 조선전기 문화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타 주제 세 문제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따가 뭐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거듭 또 말씀드립니다. 자, 한능검 대충 찍어서 1급 받기 어려워요. 1급 받으려면, 80점 이상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최소한 2주 정도는 각 잡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루 2시간, 3시간씩, 2주 정도는 각 잡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1번부터 50번까지 47문제, 기타 주제를 제외한 그 본 학습 내용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